바른정당 이해운 전 대표의 사퇴로 지도부 공백 위기를 맞은 바른정당이 이 새 지도부 체제 구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오늘 바른정당 최고위 간담회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갈까요? 네, 바른정당이 오늘 오후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새 지도체제 구성을 논의합니다. 회의를 마친 뒤 의원 다수가 참석하는 만찬 모임도 할 계획인데요. 이해운 전 대표의 사퇴로 생긴 지도부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총의를 빨리 모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면서 일단 의원들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가닥이 잡히면 내일이나 모레 의원총회를 연 다음 사흘 뒤 열리는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내에선 조속히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바른정당이 최대의 위기에 처한 지금 죽기를 각오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며 사직생의 정신으로 당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선출된 지 얼마 안 되는 최고위원들이 모두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네, 이 한국당은 사실상 정기국회 보이콧 철회했다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보이콧 철회 여부와 국회 복귀 시기는 내일 아침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의사일정 거부를 철회하기로 최종 확정하면 정기국회도 일주일 만에 정상화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조정림입니다.